안녕하세요. 완전 합격 재가정빵 저자. 오늘은 우리 훈련생들과 더불어 소프트롤 케이크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 소프트롤 케이크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책 보세요. 자, 우선 먼저 이 소프트롤 케이크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달걀을 몇 개라고 이제 감독관념이 지정을 해줘요. 지정을 해주시면 학생들이 또 긴장을 한 나머지 깜빡하고 이게 공립법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대학교에 달걀 적혀 있잖아요. 달걀. 네? 별립법 보면 흰자, 노른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소프트롤은 달걀. 근데 별립법이야. 이래가지고 긴장한 나머지 그냥 흰자, 노른자를 한꺼번에 터뜨려버리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 터뜨렸을 때, 두 개 터뜨렸을 때 생각이 나면 상관이 없어요. 그 터뜨린 거 그냥 노른자에다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계속 터뜨린 다음에 생각이 나시면 다음 기회죠. 다음 기회에 터뜨리지 않습니다. 그 부분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염두해 둬야 될게 머랭을 만들 때 이제 흰자 노른자는 나누어서 흰자에 설탕을 집어넣고 거품을 만든 걸 머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머랭의 상태가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똑같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냐? 흰자와 설탕과의 비례. 그러니까 흰자를 백분율의 기준으로 놓고 흰자 대비 설탕량이 얼마냐가 이게 중요한데 이때 한 50에서 60 정도면 상당히 안정적인데 거품이 이게 32%뿐이 안 돼. 32%뿐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머랭은 상당히 빨리 올라오면서 또 빨리 삭아버리는. 그러면 삭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뭉글뭉글하게 돌아다녀요. 나는 딱 잘 맞췄다고 생각해. 그래서 처음 한 번을 섞을 때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두 번째 섞을 때 뭉글뭉글한 상태로 바로 변해버리는 그런 게 이 소프트롤 케이크예요. 그럴 때는 그 몽글몽글한 머랭을 그냥 노른자와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섞으면 절대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눌러가지고 이제 편 다음에 들어 올리는 식으로 섞어야만 머랭이 노른자 반죽 사이에 균일하게 섞인다. 이 부분. 자, 그럼 이제 제조 과정에서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립법으로 만드셔야 되고요. 반죽 온도는 22도, 비중은 0.4에서 0.45, 0.5는 너무 이게 0.5는 조금 무거우니까 0.5까지는 하지 마시고 0.4에서 0.45 정도까지 아셨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달걀을 흰자 노른자로 이제 분리를 할 때 흰자에 노른자가 1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1도. 자, 그런데 노른자에는 흰자가 들어가도 돼요. 흰자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한두 개 정도까지는 흰자가 들어가도 좋으니까 노른자에. 그러니까 혹시 달걀을 나누다 보면 잘못 깨트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긴장하다 보면. 그래서 그럴 때는 어디에다 집어넣는다? 노른자 반죽에다 집어넣어서 쓰시면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른자와 흰자 중에 하나는 수작업으로 하나 해야 되고 하나는 기계, 믹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권하겠습니다. 노른자를 수작업을 하시고, 믹서를. 근데 반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반대로 한다고 해서 뭐 감점을 받는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머랭을 만드는 게 좀 더 힘드니까 반대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 두 개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믹서볼에 흰자와 설탕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핸드 거품기로 섞어. 핸드 섞어. 왜 섞냐면 이게 이제 밑으로 가라앉더라고요. 그냥 딱 집어 돌리고. 그리고 또 그냥 60% 정도 머랭을 올린 다음에 설탕을 집어넣으면 이 머랭이 또 금세 올라와요. 이게 흰자만 거품을 60% 올린 다음에 설탕을 나누어 넣는 이유는 수작업으로 진행 시 혹은 믹싱이 휘핑 능력이 좀 약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요. 핸드 믹서 이렇게 쓸 때 이게 이제 기계 우리는 14인치 믹서기라 너무 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넣는 게 좋고, 처음부터 그냥 돌려버리고 원심분리에 의해서 밑에 설탕이 가라앉으니까 손으로 섞어줘야 됩니다. 미리. 그래서 흰자와 설탕을 핸드 거품기로 섞고 믹서기에 장착을 해둬요. 섞은 다음에 장착해두고 이 핸드 거품기를 그대로 노른자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른자 풀어주고 소금 설탕 A, 설탕 A, 그다음 물엿 넣고 연무랑 상태까지 만든 다음에 바닐라 향 집어넣고 섞고 물. 이 물과 식용유를 가지고 반죽 온도를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절할 수 이런 조절할 수 있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반죽 온도를 잘 맞추셔야 돼요. 아시죠? 그러니까 감독관님들도 잘 아셔요. 작업장의 온도가 높아서 반죽의 온도가 높게 나오는 경우에는 다 감안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재료가 있을 경우에는 또 중요하게 채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감독관님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셔야 돼요. 이게 조절할 수 없는 경우에. 그렇죠?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좀 의식하셔야 돼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섞어서 이제 설탕을 녹여주는 거예요. 바닐라향 균일하게 섞고, 물 집어넣어서 이제 설탕이 균일하게 섞으면 되지만, 이제 섞어가지고 설탕이 다 녹아야 돼요. 물 넣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른자 반죽이 다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중속으로 돌려요. 중속으로. 이때 중속으로 돌릴 때 60% 이상은 나와야 돼요. 60% 이상 머랭이 올라오면 고속으로 잠깐 돌렸다가 그 다음에 중속으로 합니다. 그래서 80% 올리고 그 다음에 중속으로 나머지 85에서 90을 만들어 주시는 거. 아셨죠? 90. 그래서 고속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고속이 들어가야만 머랭 간체가 튼튼해져. 그러나 많이 돌려서는 안 돼요. 고속을 많이 돌려서는 안 돼요. 고속을 들어가야 되는데 30초 미만으로 해가지고 고속으로 돌려주셔야 됩니다. 믹서기 특성상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흰자 반죽과 노른자 반죽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손으로 수작업으로 이제 섞어야 되겠죠. 노른자 반죽을 기준으로 합니다. 노른자 반죽에 버랙 3분의 1 집어넣고 예, 사가 있으면 예, 좀 잘 이렇게 태어나서 한번 실습하고 시험 보러 가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딱 맞출 수가 있다라는 것은 없어요. 그건 감독관님도 잘 아세요. 그래서 머랭이 좀 많이 올라왔어. 그럼 이걸 처리하는 방법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문대에 이렇게 눌러가지고 확실히 편 다음에 가볍게 섞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노른자 반죽 머랭 3분의 1을 섞고 그 다음에 채친 박력, 채친 균일하게 혼합해서 채친 네, 균일하게 반드시 혼합해야 돼요. 베이킹파우더가 2%뿐이 안 돼요. 네, 2%뿐이 안 되니까 채친 박력분과 베이킹 파우더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가볍게 섞은 다음에 식용유를 애벌 반죽 식용유에다가 노른자 반죽을 덜어가지고 섞은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서 섞고 나머지 머랭을 가볍게 섞어주시고 이때 섞는데 너무 많이 섞으시면 가볍게 섞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섞으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소프트롤 케이크가 어느 한 부분이 융기가 돼요. 예, 융기가 돼요. 너무 많이 섞으면 안 돼요. 아셨죠? 가볍게 섞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머랭이 삭아서 뭉글뭉글하다 그러면 충분히 눌러줘가지고 가볍게 몇 번에 싹 섞일 수 있게끔 하셔야지 이걸 막 머랭을 섞겠다고 열심히 반죽을 전체적으로 섞어버리면 글루텐이 생겨서 융기가 돼요. 아셨죠? 융기가. 한쪽이 막 기형적으로 딱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감독관님도 다 아세요. 소프트롤 케이크가 많이 섞으면 융기가 된다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보실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좀 가볍게 섞어주고 많이 섞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반죽의 온도와 비중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무늬 반죽 떼어내고, 패닝을 하시고, 패닝을 해요. 그 다음에, 패닝을 할 때, 여러분, 패닝을 할 때 반죽을 붓잖아요. 부을 때 가운데다 다 붓는 거예요. 그냥. 반죽을 이렇게 붓고 왔다 갔다 이렇게 붓는 게 아니라 들어가지고 혼자서 들어가지고 반죽을 다 붓는 거예요 가운데다 그리고 난 다음에 플라스틱 스크래퍼로 이렇게 미는 거예요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미는 거예요 이 앞으로 그냥 왜 이렇게 밀지 않냐 이렇게 밀다 보면 공기가 찰까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방으로 밀어서 그 다음에 살짝 수직으로 세워서 플라스틱 스크래퍼 수직으로 세워서 이렇게 평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뉘어서 평평하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잘 평평하게 됩니다. 약간 뉘어서 이렇게 수직으로 하지 마시고 플라스틱 스크래퍼를 뉘어서 평평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늬 반죽을 만들어요. 펜이 끝나 무늬 반죽을 만들고 그리려 하기 전에 그러니까 무늬를 그리기 전에 태핑을 한번 탁 하고 무늬를 그리라. 여러 번 치는 거 아니에요. 탁탁탁탁 이렇게 해서 시끄럽게 하시면 한 번만 탁 하고 그 다음에 무늬를 그려요. 왜냐면 이게 뚝뚝뚝뚝뚝 하면 처닝이라고 하는데 뚝뚝뚝뚝 계속 치면 거품은 계속 올라오게 돼 있어요. 올라오게 돼 있어요. 계속 위로 거품이 올라와. 그래서 한 번 탁 치고 위에 있는 올라온 거 탁 쳐 터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무늬를 그려주는 거예요. 무늬를 그리고 무늬를 그릴 때 무늬를 그릴 때 학생들이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예, 코너링이에요. 이렇게 돌 때 힘을 내가 너무 많이 잘랐어. 그럴 때는 빨리 이렇게 누르지 말고 그냥 흘러내리는 속도에 맞춰서 가면 돼요. 누르지 말고 흘러내리는. 근데 내가 너무 작게 조금 이게 좀 이게 그리고 이제 적정하게 자르면 뭐 누르면서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코너링 할 때, 훈련생들이 코너링 할 때 또 세게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 간격은 한 2.5에서 3cm, 그리고 젓가락으로 왔다 갔다 할 때도 2.5에서 3cm로 이렇게 무늬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 무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냥 평범한 그런 무늬를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늬 그리기 끝내고 난 다음에 160에 180, 18분 전후에요. 무조건 시간 됐다고 꺼내는 건 아니고요. 18분 전후로 해서 꺼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18분 전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비중에 의해서 굽는 시간이 달라져요. 공기가 적게 들어가면, 즉 공기가 적게 들어가면 비중이 높아야 낮아요. 비중이 높아요. 비장이 높으면 굽는 시간이 짧아지고요.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 비중이 낮아지고요. 공기가 많이 들어갈수록 굽는 시간이 좀 길어지는. 그래서 18분 전후가 되겠고요. 굽기 후 잼 바르고 말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기 영상을 좀 찾아서 보시면서 또 연습해보시고 그리고 좋은 실기 시험장 가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화이팅!